와우! 와우! 이거 먹으면 MZ 세대 되는 거야. 너무 맛있어. 와, 고추 잘 됐다. 이거 다 내가 농사진 거야, 이거. 이거 다 내가 농사진 거예요, 이거. 좋죠, 이거. 매운 고추도 있고 아삭이 고추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반반 섞어서 할게요. 고추 농사 나 잘 져, 이거. 벌써 3년째다 보니까 우리는 약도 안 친 거예요, 이거. 거름을 이렇게 잘 주고 하니까 이게 된 거. 얘 지금 농약 이런 거 하나도 안 줬어. 그냥 먹어도 돼요, 이거. 아, 우리가 이제 고추를 가지고 맨날 이제 된장에 찍어 먹는 것도 지겹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맛있는 고추 다짐 혹시 드셔보셨어요? 고추 다짐. 오늘은 뭘 만들어 먹을까 고민된다면 인생 TV를 보자. 쉽고 간편한 오늘 메뉴, 맛있고 배부른 오늘 한 끼. 그러니까 저기 경상도 쪽에 가면 고추물이라고도 하고요. 이 위쪽에서는 고추 다짐이라고 그래요. 이걸 가지고 밥을 비벼 먹거나 삼겹살에 딱 올려서 먹으면 완전히 밥도둑이에요. 사실은 홍고추는 없어도 돼요. 근데 이 홍고추가 있으면 색감을 위해서 약간 홍고추 한 4개 정도 넣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풋고추. 풋고추가 지금 한 200g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청양고추가 좋아라고 하면 청양고추를 다 넣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150g 정도 이렇게 준비했어요. 청양고추가 싫으신 분들은 풋고추로 다 하셔도 되고, 풋고추로 안 넣고 청양고추로 다 하셔도 돼요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만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사람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섞어볼게요.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고요. 여기 들어가는 건 멸치, 잔멸치 있죠? 한 컵 준비했어요. 그 다음에 물 2큰술, 참치액 4큰술, 감칠맛 때문에. 그 다음에 고과줄, 식용유 4큰술, 매실청 3큰술 이렇게 준비했어요. 양념은 이게 땡이고요. 맨 마지막에 참기름과 깨만 넣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를 먼저 한번 다져볼게요. 그냥 얘는 그냥 뭐 약간 커도 되고 약간 두꺼워도 돼요. 너무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죽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갈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불을 켜시고 이 멸치부터 한번 볶아주겠습니다. 멸치를 안 볶으면 여기서 냄새가 나고 나중에 얘가 물러요. 그래서 멸치를 충분히 먼저 볶아주세요. 한 2, 3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세요.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좋고, 아니면 집에 이런 거 다짐기가 없으면 칼로다가 잘게 썰으셔도 돼요. 꼭 뭐 이거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니까. 자, 이 정도로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는 거예요. 지금 이제 멸치가 볶아졌죠? 이럴 때 식용유 4큰술을 먼저 넣으세요. 식용유 4큰술.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자, 여기다가 식용유에다가 볶은 멸치, 아까 좀 볶아졌죠? 그 멸치를 먼저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고추를 넣고 볶아놨을 때 멸치가 무르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거기서 비린내 나거든요. 그래서 볶은 멸치에다가 식용유를 넣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까 고추 다져놓은 거 있죠? 고추는 씨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. 씨까지. 여기다 넣으세요.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. 이걸 한번 딱 볶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매운맛도 날아가면서 맛이 훨씬 더 진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. 여기서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이 고추가 풋고추잖아요. 그러니까 파란 고추잖아요. 여기서 날 수 있는 풋내가 날아가는 거예요. 쉽게 해서.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볶아주세요. 그리고 고추에도 단맛이 있는 거 아시죠? 볶아놓으면 고추도 달아요. 매우면서 달아요. 맛있게 담은 거죠. 자, 이렇게 2분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에 매실청 3큰술 넣어주시고요. 참치액 우선 4큰술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중에 간을 보시고 한 2큰술의 참치액을 맨 마지막에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
그다음에 물도 두 큰술. 이래서 수분기가 거의 날아갈 때까지 한번 끓여주실 거, 끓여주시면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간을 보시고 맨 마지막에 두 큰술에 참치액을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참치액이 총 6큰술 들어간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깨, 통깨를 빠서 넣으세요. 여기다 5큰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3큰술의 참기름. 자, 된 거예요. 요즘 이거 MZ세대들이 엄청 좋아합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사실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 엄청 좋아해요. 삼겹살 먹을 때, 밥 먹을 때 얘 하나만 있으면 거의 뚝딱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꺼주시고요. 이거를 식힌 다음에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거 딱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좀 많이 넣어서. 짜지가 않으니까. 이거 맛이 이상할 것 같아요? 죽습니다, 이거. 먹어보면. 이거 먹으면 MZ세대 되는 거야. 너무 맛있어.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한 개 다 먹을 것 같아. 이거 한번 딱 드셔. 이거. 너무 맛있다니까, 진짜. 진짜 말도 아닌 맛이에요, 이거. 진짜 기가 막혀요. 기가 막히죠? 네. 삼겹살하고 먹으면 이거 거의 끝장이에요. 이게 경상도에서는 진짜 우리 피디님도 MZ세대 됐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진짜 밥도둑 중에 밥 깡패,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고추 다짐이 완성됐습니다. 자, 이거 드시고 다 MZ세대 드시죠. 네.